자, 이제 오늘의 손님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미주 또, 우리 미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어, 뒤에 나온다. 어, 잠깐만, 오, 밑에만 보여, 밑에만 보여, 밑에만 보여. 오늘은 나 좀 설렐 수 있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머, 웬일이야? 아유, 권희룡 선생님 나오시네. 어쩐! 어디로 이동했는가? 범행 도구는 어떤 것을 썼느냐?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 듣고 싶습니다. 그게 내일이면 네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머, 웬일이야? 와, 권희룡 선생님. 민주 여기 있다가 초스피드로 절로 갔어. 이게 누구야? 데스크 섭외 잘했구나. 초대 손님 두 분 너무 좋다. 근데 왜 실망하는 거야? 왜 실망하셨어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가지고. 주한이가 원래 엽상이랑 되게 절친이잖아요. 아, 맞다 맞다. 대신 나왔지. 아, 온주한 주한이네. 촉이 좀 좋은 편인가 어때요? 저는 좀 좋은 편이에요. 아, 눈물 날라 그래. 알아보이 억울하지. 야, 산보리가. 뭐야, 어. 뭐야? 너 스파이지? 나 이거 먹어봤는데. 의심은 못하지 않을까. 아, 그때 엄청 재밌었어. 그때 엄청 재밌었어. 그때 괜찮았잖아. 엄청 최고였어. 나 괜찮았잖아요. 근데 나 괜찮았잖아요. 미지 씨는 다른 방송에서도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그 추리 같이 했잖아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시 님은 저 알아요? 알죠. 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걸렸다. 걸렸다. 허연주 걸렸어. 교수님. 허연주 걸렸어. 교수님 아니세요? 프로파일러를 최초로 만드신 분. 프로파일러를 최초로 만드신 분. 천천히. 최초로 만드신 분. 아니라. 미주 아니라. 미주야. 한국 1호. 대한민국 1호. 아니야, 잘 알아요. 최초로 만드신 분. 죄송합니다. 미주야.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1세대 프로파일러세요. 1세대. 알죠, 알죠? 예, 예, 그럼 유명하시잖아요. 예. 프로파일링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를 만들어. 그건 파일링. 그거는 파일링이고. 그건 파일링이고. 아, 프로. 예. 서류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예. 잘난 척을. 아, 저희 식센스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자주 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그럼 보시면서 스파이를 진짜 찾으신 적 있으세요? 스파이를 진짜 찾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실전하고 우리가 하는 거랑 또 다른가? 뭐, 못 찾겠어, 못 찾겠어. 왜냐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방법이 이게 뭐가 있다고 뭐. 아, 이제 그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용의자들, 범죄자가 확정되기 전에 이제 용의자들, 범죄자가 확정되기 전에 언어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언어 분석. 언어 분석. 이제 보통 예를 들면 어떤 명칭이나 호칭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전에는 뭐 내 아내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가 네. 사건이 난 시간 이후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심리적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심리적으로 오 신기하다.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얘기를 막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근데 불필요한 얘기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는 거의 아, 뭐,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못 찾아가지고 뭔가 평상시와 의상이 좀 다른 것도 좀 변화가 될 수 있나요? 있죠, 네. 어? 요새 심리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오, 언니, 오빠 후쿠시마 머리. 후쿠시마? 웨이브 후쿠시마. 이렇게 모르네. 후쿠시마 뭐야, 후쿠시마. 아, 그렇다고요. 근데 그 구두를 신었어. 오빠 다 신었네, 오빠. 예. 오빠 다 신었네, 오빠. 예. 오빠예요? 빗셋이에. 예. 오빠 신어요, 신발? 예. 엄마 이거 왜 그래? 오, 짱이다. 비즈바지스, 비즈바지스. 나는 뭐 신으면 안 돼? 저거 한 2,000개 있을 거 집에? 집에 어떻게 이게 2,000개이니? 아니, 이거 하나인데. 좋습니다. 오늘 일단 주제를 한번 공개해볼게요. 네. 자, 일단 요즘 부자들이 꽂힌 이색 재테크? 좋다, 좋다, 재테크. 어, 재테크.
승리. 예.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이게 진짜 X야? 이게 그 1억짜리 아니야? 1kg 1억이요? 네? 그래? 오늘 거 어렵다. 야 이거 진짜 리얼 모르겠다. 관심 많아요. 자 볼게요. 1억 년 전 물고기로 돈을 번다. 최고 월수 1억 원 고대어 재테크? 물고기로 돈을 번다. 이건 물고기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진짜 공룡 아니야? 봐봐. 고대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생겼어요. 우와 진짜 크다. 1억짜리가 이렇게 많아? 하나 정도 돼요. 와. 이건 무섭다 무서워. 이만한 물고기 있잖아. 그 이만한 거. 그 엄청나게 큰데 수염 키워가지고. 아, 수염 맞아 맞아 맞아. 그 수염 뭐였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 물고기가 이 물고기 1억 년을 산 거예요? 아니요. 아. 야 1억 년을 사는 생각 제일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1억 년 전에 고생대에 있었던 그런 물고기라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게 1억 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2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마무리를 지으세요. 임혜주 씨. 아 끝이에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 이런 라임이 전형적인 그 어떤 그 맞아. 네, 제작진 맞아. 라임이에요. 아 너무 어렵다. 어려워. 주제 자체가. 자 다음 두 번째요. 부호들이 즐겨 찾는 고기맛 버섯. 버섯 하나로 2억 수익 창출한. 어?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기맛 버섯, 우리가 모르는 뭔가 버섯이 있다는 얘기. 와, 정말 고기 같아. 이게 버섯, 야. 진짜 버섯이야? 구송이에. 네? 네? 1kg, 어? 네. 아니, 버섯이 2억이에요? 고기만 나는 버섯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버섯 안 좋아하는데? 버섯 진짜 좋아해요. 버섯 세상에서 근데 맛있는 거. 현주 네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부호들이 좋아하는 거야, 부호들이. 부호가 뭐예요? 부자, 부자. 부자라고 해주세요. 근데 그냥 부자라 해도 부호라고 그래? 귀여워.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스파이를 못 찾는다는 거야? 부자자, 못 찾아. 교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미주는 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대충 이렇습니다. 예. 우선 부자들이. 아... 이거는 있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버섯, 네. 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버섯이. 그렇죠. 근데 네. 먹으면 없어지는 건데 2억이다. 그거는 저는 조금 저번에도 못 맞췄지? 아 저번에 이거는 맞췄어요. 첫 느낌은 맞췄는데 마지막에 바꾸면서 얘기 듣는 재석이 형 표정을 봤어야 돼. 전체적으로 허술하네. 자 다음. 3번 예술로 승한 장난감 소장같이 만세. 아트 토이. 1,500만 원, 1,400만 원. 많이. 저게요? 제가요? 그럼 그만큼 오른 거예요 지금? 1억까지 오른 거예요? 아트토이라는 게 피규어도 아트토이에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그러면 가능하죠. 되지.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왜 생각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장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그렇지, 그렇지. 피규어 같은 거는 엄청 비싸. 네, 근데 장난감은. 장난감이요? 구해오기 쉽잖아요. 아니죠. 피규어...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에, 그 농구부터 구해오시는데 장난감이므로 못 구해오겠어요? 오늘 너 혀가 짧다. 어지럽다. 우리 저기 교수님은 우와, 어떤 게 좀? 네. 교수님 어떤 거 같아요? 이 제작진의 의도가 약간 보이잖아요, 벌써. 의도를 파악한다. 1억, 2억으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4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라임이거든요. 1, 2, 3억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4억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거 같으세요? 그래서 3번 같으세요? 네. 이게 갑자기 튀는 이게 뭔가. 네. 자, 우리 호연주 씨. 저도 오늘 진짜 약간 주제가 어려워. 오늘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가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오늘은 팀플이 아닌 단체예요? 오늘은 단체전입니다. 잘 됐다.
근데 스파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저기 근데 이미 열심히 이미 하고 계시니까 이미 했어. 예. 오빠는 끝까지 안 했어. 손 봐, 손 손. 손 왜 그래요, 오빠 손. 손 왜 그래요, 오빠 손. 너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아, 그리고 떨어네? 야, 너는 손 봤니? 나는 형 입술을 봤는데 윗입술이 파르르 떨렸어. 오빠 손이 왜 이렇게? 야, 진짜 미치겠다. 이거. 손이 왜 그래? 야, 매주 무슨 쫓기는 삶을 사는 게. 와, 미치겠다. 게임해요, 우리. 자, 여기서 할 게임은 우리 시즌2 때 했던 거 릴레이 초선 몸으로 말해요. 아, 몸으로 말해요? 이제 자, 갑니다. 준비, 시작! 4 아, 쓸데없는 거 한다. 길고, 머리가 길고. 머리가 길고, 목탁? 뭐야? 자, 대표로 4명. 아, 4명은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작! 어, 모르겠다. 뭐가 있지? 아, 매주야, 매주야. 아, 그니까. 자, 시작. 봐봐. 아유. 아유. 메이크업 언니가 자몽 얹어줬어요, 여기. 잠시만요. 집 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나와, 자몽.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임혜주 지긋지긋해, 정말. 왜 보죽에 자, 가. 얘기하면 안 돼, 돌아. 쟤 진짜 비슷하게만 그리면 하면 돼. 비슷하게만 하면 돼. 아이고, 안 봐주시다, 안 봐주셔. 어? 이거 진짜야? 이게 자, 가. 이거 진짜야? 얘기하면 안 돼. 어? 얘기하면 안 돼. 자. 교수님 표정, 교수님 표정. 벗어야 돼. 교수님, 아, 교수님 정지. 아. 교수님 정지야. 아, 우리 동생들 정말 귀엽죠? 범인 잡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광대? 바꿔. 상엽이, 권일영 교수님, 온주한 나 이렇게. 오케이. 어. 왜 우리 내쫓아요? 내쫓아. 와. 아니 이게 뭐가 내쫓아? 와. 우리나라 잘해야지 보자. 와, 얼마 전. 어, 다 파란색이야. 근데. 자. 준비 시작. 됐다. 5 4 큰일 났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야, 가출하게 생각하면 돼.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빠 나 이거 진짜 5 3 제대로 또 워킹을 왜 해, 워킹을? 아, 나 미치겠네, 지금. 아니야, 그렇게 했잖아. 자, 정답. 우유? 아, 나비. 아, 나비. 나비? 나비 왜 그랬어? 콜라로 누가 이렇게 뭐 나비가 없어. 아, 새가 나비가. 아닌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큰일 났다. 이게 뭐야? 여긴 가짜예요. 난 처음 봤어, 저 고기를.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저기 흰 애들 좀 약간 고가로 보이긴 했어. 고가루가 뭐예요? 고가루가 뭐예요? 비싸 보였다. 비싸 보였다고. Expensive. 여기는 뭐 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기 앞에 피라냐 있던데. 식인 고기 아니야, 피라냐. 그렇지. 네, 피라냐도 저희가 이제 아쿠아리움 납품 때문에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데, 예, 식인어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아, 울지 않아요? 이빨이 이제 날카로우니까 식인어일 거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쟤들은 죽어 있는 사체를 뜯어먹기 위해 턱이랑 이빨이 강화가 된 거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물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고 겁도 많고 약해요. 영화일 뿐이네. 영화일 뿐이고 그런 거야. 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박사님은 그 어떠세요? 교수님. 아, 교수님. 아, 교수님. 교수님은 저거 진짜 그...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의심스러운 건
그 미꾸라지 이런 거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자연에서 살 때 미꾸라지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요. 네. 그 육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육식.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미꾸라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 먹겠죠. 미꾸라지가 어떻게 육식이에요? 왜? 네? 육식이죠. 미꾸라지 육식이에요? 미꾸라지 육식이에요? 그럼 뭐야? 아니 그러니까 고기니까 육식이죠. 살아있는 걸 아, 예, 잡아 먹으니까. 물에 사는 고기. 예, 살 살. 어렵다. 근데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렇게 좋지? 아, 진짜 좋네. 봄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연애하고 싶어요. 봄이 그렇게 늦었냐. 멍청이들아. 어우, 살아봐. 아,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살아봐. 갑자기. 한 방에 정리하셨네. 이 근처인가 보다. 다 왔어, 두 번째는 고기버섯, 고기버섯. 맛있겠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 2억. 2억짜리? 2억 원의 매출을 내는 여기 조금 난 강력하게 의심해 봅니다. 나는 진짜 같은데 요즘에 그 베지테리언 되게 많아졌잖아요. 주관이 좀 많아졌어. 그럼 버섯이 버섯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맛있을 것 같아. 귀여운데 버섯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오 마이 갓, 나 버섯 못 봐.